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자, 오늘은 얼마 전까지 TVN 문제적 남자의 재방을 타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말이야,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연애도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저 학교는 뭐지? 이런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불과 이제 얼마 전에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사고 취소 결정되어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줄여서 민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N 문제적 남자에 출연한 민사고 소개, 입학과정, 그리고 입시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에 위치했고, 안흥찐빵 유명한 곳이죠. 1996년 3월에 개교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자 양성이라고 써 있고요. 굉장한 학교입니다. 민족의식의 함양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엄청 넓고 다양한 한옥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캠퍼스랑 한옥 건물만 보셔도 아, 이런데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TVN에 소개된 것처럼 다양한 건물들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고, 가운데 이제 트랙, 네, 가운데 이제 체육을 할 수 있는 트랙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고풍스럽게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네, 입학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민사고는 정원 160명 중에 155명을 일반 선발로 뽑습니다. 굉장히 대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선발로 뽑는 건데요.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2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0명 정도가 면접장에 2단계 평가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환산 점수가 높고, 그리고 다음으로 역사, 사회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과목들 순서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2학년보다 3학년 점수를 10% 정도 더 반영하는 학교고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이런데 민사고 괜찮습니까? 선생님, 저 뭐 B가 몇 개인데, C가 몇 개인데, C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민사고 갈 수 있나요? 이러는데, 워낙에 좋은 학교라서 입학 성적을 많이 걱정하세요. 중학교 내신에 반영하니까, 전과목 내신이니까.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282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1.76 대 1이었고요. 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2019년의 경우는 1.69 대 1이었으니까 사실은 2대 1 선발이니까 면접장에는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쓰는 친구들 모두 들어가는 거고, 합격한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 학원이나 제 제자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B가 두세 과목 있는 학생들도 주변에 굉장히 유의미한 퍼센트로 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돼서 붙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보통 일반론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가 있으면 2차에서도 성적에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C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2단계에서 이제 1단계에서 성적 평가가 끝나면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먼저 합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고, 교사 추천서를 쓰고, 학부모 기재사항을 쓰는데, 이게 학부모 기재사항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꽤나 뭔가를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걸. 내 딸 소개서, 내 아들 소개서를 쓰는 거죠. 일반적인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사고에 비해서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좀 많고 세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소서 준비부터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학습 역량, 영재성, 공동체 생활 역량, 인성을 봅니다. 사실은 영재고가 아닐 뿐이지 민사고는 영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통문항, 개별문항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영역에 지원해서
체크하는 영역, 영역별로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서로 다른 면접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다른 점은 좀 제시문을 많이 읽고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20분씩 5개의 질문, 그래서 100분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 준비를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영재성이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해도 괜찮은 학생입니다. 뭐 제가 그래도 봉사정신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와 진짜 다른 점이죠, 이게. 체력 검사를 합니다. 체력 검사를 하는데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이죠. 셔틀런을 하는데 남학생은 40회, 여학생은 23회가 기준입니다. 입시 결과인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우리 이런 데 간다. 이렇게. 그래서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졸업생인데요. 100명 안팎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그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가는 학생들이 매년 한 60명 안팎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국내 반과 해외 반으로 반을 찍게 돼 있어요. 언제든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에 진학할 학생, 해외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쪼개서 유지해 주는데, 그 중에 100명이 국내 대학에 가고, 또그 100명 중에 60명은 SKY,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명이 빠지면, 160명 중에 60명은 재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해외 대학에 매년 30명가량 진학을 합니다. 가장 못갈 때는 22명 간 해도 있고, 가장 잘갈 때는 80명 넘게 해외 대학에 간 해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0명가량 갔다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160명 기준으로 100명은 국내 대학, 30명은 해외 대학, 이제 남은 이제 한 2, 30명 정도가 재수를 결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학교일수록 재수 확률이 높은데 엄청나게 재수생이 적은 겁니다. 네, 결론인데요. 사실 최근에 언론에 몇번 오르내린 학교입니다. 얘네들이 학비가 비싸다는 게첫 번째였어요.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로 알려진 민사고는 1년에 대략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긴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중에 중학교 다 포함해서 학생 한 명에게 쓰는 학비의 비용이 가장 큰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능력만 되시면 그냥 돈이 아까운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다룬 적이 있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고의 경우는 영재고나 다름이 없지만 학교 이념이 이제 역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재고를 운영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영재고들은 대부분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근데 이번 조치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리자분들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사고를 지원한 학생이 있다면 내신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서 갈수 있으면 가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면접 과정이랑 자소서 과정을 자기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국내 대학이건 해외 대학이건 해보는 게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자사고나 외고 같이 내신 경쟁을 한다는 느낌을 좀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반, 해외 반 따로 유지되는 거에다가 아이들이 다 각자 꿈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과학 계열로 가는 친구, 의사 계열로 가는 친구,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내신 경쟁을 하면서 아이가 좀 불행해진다는 느낌은 저는 좀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려면 자소서랑 면접 준비는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좋은 영재고를 일반고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길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민사고는 행정부가 잘 풀어나가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지금도 재학생 중에 한 명이 엄청 열심히 민사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학생 포함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민사고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